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식 회의 없이 부실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에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환경부는 공식 회의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열린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환경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가 컸던 양구와 충북 단양, 충남 청양, 전남 화순 네 곳을 제외하고 삼척 등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안을 강원도 등에 발송했습니다.